2만 4천여 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적인 음란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대화방 운영자가 여성들의 SNS를 해킹한 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내 엽기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예화를 시키는 건데 신상과 영상을 함께 인터넷에 무작위로 퍼뜨려버립니다. 자해를 하게 해서 노예를 적게 한다거나 본인의 이름을 칼로 흔기 위해 적게 한다거나 자해를 하게 한다거나 5분 노예 이제 이모티콘으로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가랑이 좀 더 벌리도록 이모티콘 만들어서 우리끼리 쓰자. 재밌네. 노예 더 구할 사람 없냐? 왓치맨으로 불렸던 전모 씨는 텔레그램에 고단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벌이했습니다. 엠번방이나 불법 촬영물들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링크 허브. AV 스노우비라는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텔레그램 AV 스노우단방이라는 링크가 대문에 걸려있었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텍스트 파일로 딱 전달을 해놨거든요. 얘는 뭐 가슴팔이 어떻고 여기를 어떻고 이런 식으로 1번방부터 8번방까지 딱 전달을 해놨어요. 이 N번방이라는 범죄의 틀을 처음 만든 사람은 갓갓이라는 인물인데요. 천재라고 했어요. 걔네들이 N번방을 만든 것 자체로 쟤는 이 분야로 천재적인 애다. 잔뜩 칭찬을 하고 추앙하듯이. 갓은 아마 신, 갓 그런 뜻이지 않을까. 본인을 신이라 칭해서 그런 닉네임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갓갓이 제가 13살부터 17살까지 피해자는 70명 정도. 얘는 가슴을 어떻다, 하고 싶다. 거의 일상이었죠, 얘들에게는. 왜 이런 식으로 뭐 올렸냐 했더니 자기가 알바 아니라고 경찰들은 뭐 쳐놀기만 한다. 얘네들도 경찰을 못 잡을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했죠. 갓갓이 만든 이 N번방을 모방해 대화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사라고 불린 조 씨는 트위터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뒤 죽은 업종과 나체를 요구. 옷을 다 벗고서 찍어서 보내라.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사진을 보내라. 보니까 막 박사 노예녀라고 하면서 제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피해 여성을 협박해서 받아낸 사진과 신상 정보를 정리해서 이른바 대백과사전이라는 걸 만들었고 노예가 그 방에 같이 있어요. 그 노예한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통장을 하고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요. 신나가지고 대화도 더 저질스럽게 하고 그러거든요. 박사 조주빈은 돈을 낸 액수에 따라 회원들을 차별하며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유도했습니다. 만 원을 내면 볼 수만 있는 거고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 뒤에는 노예한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포즈해서 지금 찍어서 보내. 제대로 수행을 안 했으면은 AS를 해주겠다.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면 레어템이니까 높은 값을 쳐주는 거죠. 대화로 쓰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를 할 때. 박사는 돈을 챙겼지. 박사가 돈을 얻어야 되니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내 방에 이런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예고편을 방송하는 것처럼.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을 보여주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습니다. 지갑만 10개 정도입니다. 이더리움 지갑을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보관 돈이 무려 32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예 경찰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죠. 아, 이 세상에 경찰이 없는 줄 알았어. 여기 아예 무법지대구나. 갓갓이 마침내 검거됐습니다. N번방의 박사 등 5명이 구속됐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제가 잘못된 형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엠번방의 박사 조 씨가 검거된 이후 수많은 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느냐는 N번방 손님들의 문의였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공유해오던 이들이 이제 대피소라는 대화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잡히지 않을 새로운 방을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사방 이후로 지인 능욕방이나 방 이렇게 해서 방 서로 막 호닥여줘요. 서로 안심을 시키거든요. 우리는 안 걸린다. 그런 영상을 소비하고 공유하고 절대로 경찰에 잡히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면서 범행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같이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야동을 보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 난리냐. 제 식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네, 저는 별로 안 무섭겠어요. 성인물은 받지 않겠다. 15살 미만 성착취물만 취급한다. 피해자 중엔 생후 6개월 아기까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한다거나 결혼에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만에 선고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 보내달라는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을 법원이 결국 거절했습니다. 씨는 바로 석방됐습니다.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가겠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그게 4분의 1 수준.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종두리째 앗아가는 플레이 대가마다 안간이 재현되는 것과 똑같고 21세기형 디지털 연쇄 살인만